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뉴스입니다. 전북은 현재 일부 지역에 약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눈은 내일 오전까지 최고 10cm가량 이어지겠습니다. 기온도 크게 떨어져 춥겠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전북은 오늘 오전부터 장수 등 일부 지역에 약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눈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진 뒤 점차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적설량은 5에서 10cm입니다. 무주와 진안, 장수 등 5개 시군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온도 크게 떨어져 춥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4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은 더 떨어지겠습니다. 군산과 부안, 고창 등 3개 시군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2에서 6미터로 높게 일다가 내일부터 조금씩 낮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대부분 지역이 영하로 내려가 오늘 아침보다 더 춥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주말인 모레 낮부터 추위가 점차 풀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V 뉴스 조창현입니다. 내년도 전라북도 국가예산이 올해보다 418억 원이 늘어난 6조 568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새만금 국제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비와 지도권 산림치유원 조성비, 그리고 새만금 남북이축 도로 사업비와 태권도원 수련관 등입니다. 전라북도는 탄소산업 클러스터 사업비와 정읍 남원 국도 건설비 등 일부 사업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년 연속 6조 원 시대를 이어간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로당은 늘어나는 노인들의 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이 안 됐다는 이유로 정부와 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로당이 적지 않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 옛 도심 주택가 공터에 있는 컨테이너입니다. 주변에 경로당이 없어 마을 노인들이 십시일반으로 만든 미등록 경로당입니다. 전주시는 경로당 한 곳당 1년에 냉난방비 등으로 400만 원가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등록 경로당은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시설에 난방이 힘들다 보니 겨울에는 문을 열지 못하기 일쑤입니다. 추워서 겨울에는 못 오고 여기 전기장판을 다 놔도 추워요. 콘텐이라 추워갖고 찬바람 때문에 안 떨 못해요. 전주시가 파악한 미등록 경로당은 40곳, 실제로는 70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대부분 옛 도심과 자연마을 등 저소득층이 주로 사는 곳에 집중돼 있습니다. 회원 수 20명 이상과 20제곱미터 이상 면적에 화장실 등을 갖춰야 하는 등 등록 여건이 까다로워 등록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면적 이제 조금 이제 거시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게 안 되는데 이 노년반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진짜. 예? 진짜 대박 지나와 버리면 이거. 전주의 등록 경로당은 589곳. 전주시는 경로당이 포화 상태라면서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하거나 양성화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JTV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라북도 노인들의 월 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이 28만 원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고 가장 많은 울산보다 20만 원가량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조사 결과 60세 이상 전북 노인들의 경우 젊었을 때 다니던 직장의 소득 수준이 낮아 매달 28만 원의 노령연금을 받는데 이는 월 평균 26만 원인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북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3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5%를 차지해 이들 노인을 위한 복지 정책 확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내년부터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급하는 급식 단가가 3,500원에서 4,000원으로 500원 오릅니다. 지급 대상은 소년소녀 가정과 한부모 가정 아동 등 2만 5천여 명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2018년까지 해마다 급식 단가를 500원씩 인상할 계획입니다. 산간이나 섬에서 발생한 응급 환자를 위해 첨단 의료 장비를 갖춘 닥터 헬기가 전국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에는 이 닥터 헬기가 단 한 대도 없다고 합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응급의료 전용 헬기, 즉 닥터 헬기입니다. 응급실 수준의 첨단 의료 장비를 갖추고 환자가 발생하면 전문 의료진이 탑승해 출동합니다. 강원도의 경우 하루 한 차례꼴로 중증 외상 환자와
심내혈관 질환자를 이송하고 있습니다. 구급차로 옮길 때보다 시간이 평균 57분 단축되고 응급환자 사망률이 47%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현장에 갔을 때 현장에서 의식이 나쁘셨던 분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출혈이 굉장히 심하셨던 분들도 많은데 사망할 뻔한 환자들도 살아난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닥터 헬기는 인천과 충남, 전남 등 서해안 지역과 강원, 경북에 배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에는 닥터 헬기가 없습니다. 산간 오지나 섬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할 경우 소방 헬기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소방헬기는 기초적인 의료장비만 갖추고 있어 환자 치료와 이송에 한계가 있습니다. 전북에 닥터헬기가 배치되지 않은 건 전라북도가 중증 외상 환자 치료를 위한 권역 외상센터를 유치하는 게 먼저라며 닥터헬기 배치 사업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탓입니다. 이번에 권역 외상센터를 저희가 지정받아요. 권역 외상센터에서 헬기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전라북도 내의 응급 환자를 원활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뒤늦게 보건복지부에 내년도 닥터헬기 배치 사업 공모에 신청하기로 했지만 사업 준비가 부족해 유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JTBC 뉴스 송창룡입니다. 전북 축구협회가 국가대표 골키퍼 지도자를 초청해 각 학교 골키퍼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창 영선고가 고등학교에서는 네 번째로 야구부를 창단했습니다. 스포츠 소식 정원익 기자입니다. 골키퍼의 기본 자세와 볼을 잡는 법에 대한 맞춤 교육이 한창입니다. 전북축구협회가 초중고 대학팀 골키퍼 60여 명을 위한 전문 교육에 나섰습니다. 전북의 학생팀에는 대부분 골키퍼 전담 지도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축구를 늦게 시작했는데 이런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고요. 이런 교육이 더 많이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틀 동안 이어진 이번 교육에는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 골키퍼 코치 등 두 명이 참가했습니다. 제가 또 이 고향에서 받은 것을 좀 더 많은 것을 후배들한테 돌려주면서 또 길게 또 장기적으로 보면서 선수들한테 꿈과 희망을 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창 영선고가 야구부를 창단했습니다. 영선고 야구부는 최상주 감독을 비롯해 23명의 선수들로 구성됐습니다. 또 고교 야구부로는 군산상고, 전주고, 인산고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전북현대와 현대차그룹이 내년 1월까지 FC 아트드림 2기 100여 명을 모집합니다. FC 아트드림은 축구 선수를 꿈꾸는 소외계층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인 축구 교육을 지원하는 꿈나무 육성 프로젝트입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지난 2009년에 발굴한 익산 미륵사지 석탑 사리를 다시 석탑 안에 봉안합니다. 전라북도와 금산사는 오늘 오후 익산 미륵사지에서 사리 봉안식을 갖고 지난 2009년에 발굴한 사리 13가와 금제사리 봉영기 등 천여 점을 석탑 안에 봉안할 계획입니다. 미륵사지 석탑은 오는 2017년까지 남아있던 6층 형태로 복원됩니다. 지난 1988년에 도로가 생기면서 끊긴 백두대간 지리산 정령치 고개가 복원됩니다. 산림청은 내년부터 40억 원을 들여 남원시 주천면에서 산내면으로 이어지는 지리산 정령치 구간에 친환경 터널 등을 설치해 옛모습을 최대한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백두대간 복원 사업은 괴산 이화령과 장수 60령 등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익산시가 전라북도에서 주관하는 2015 주택건축업무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뽑혔습니다. 익산시는 농어촌 빈집 정비와 반값 임대주택 제공 등 서민주택지원 정책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내년에 86번째인 춘향제를 치를 재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위원장으로는 남원 출신의 인간문화재인 안숙선 국장이 추대됐고 집행위원장에는 임용택 춘향문화선양회 부회장이 연임됐습니다. 정읍시 산내면이 구절초 향토자원 지능특구로 지정돼 7건의 규제특례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정읍 씨는 내년부터 90억 원을 들여 구절초 생산 기반 강화와 관광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완주군이 완주비전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대해 오늘까지 주민설명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듣습니다. 완주군은 봉동, 고산, 용진 등 권역별로 주민설명회를 열어 18일까지 최종 계획을 확정합니다. 진안군이 군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표 축제로 홍삼축제를 꼽은 비율이 70.5%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진안군은 앞으로 추가 검토를 벌여 축제 방향과 시기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